그리고 음악이 있었다 Back to the Future. 오늘은 광고 음악을 테마로 거꾸로 시간 여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날인 만큼 지금이 어떤 순서인지 다 아시죠? 설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특집 중이었거든요. 깜퀴 하나 풀고 가시죠. 지금 들려드리는 음악 역시 오래전 광고 음악을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한 캔커피 광고에서 곡을 모두 공제된 것처럼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재밌게 기억하는 것이 육상 빌딩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광고인데요. 하늘에 한 남자가 떠 있죠. 우주 뒤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죠. 뭐가 보이는가? 이런 남자가 외칩니다. 땡땡이 보인다.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문제드립니다. 남자는 뭐가 보인다고 외쳤을까요? 1. 성사우가 보인다. 2. 열사망이 보인다. 엄청 많다. 3. 자유가 보인다. 4. 희망이 보인다. 4. 이제 죽었다. 정답 주시거든요. 문자 샵 탑페이저 350원 장문 100원 되고요. 컴퓨터 마이킹 문자입니다. 그런 광고의 법칙.